교체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크랭크의 교체 방법은 좌식이든 입식이든 스핀이든 모두 동일합니다. 자, 크랭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 크랭크 분리 공구라는 걸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자, 이 크랭크 분리 공구는 저희가 판매하진 않고, 자, 네이버에 크랭크 분리 공구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여러 종류의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크랭크 분리공구 구매하시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자, 크랭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겉에 캡을 제거해 주게 되고요. 일반적인 사이클, 저희 좌식 사이클 모두 이 안쪽에, 자, 내경이 22mm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중에 대다수 제품들은 22mm에 호환되는 크랭크 분리공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mm인 경우에는 그대로 인터넷상에 제품들을 구매하시면 되지만, 저희 901이나 171S 같은 제품들은 22mm가 아니고 24mm 제품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자, 크랭크 분리공구의 안쪽에 심이 바깥으로 너무 나와 있다면 충분히 안쪽까지 들어가도록 지금처럼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가장 먼저 캡을 제거하신 후에 이 외곽에 너트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생긴 크랭크 분리공구에는, 자, 끝에 육각 소켓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너트를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이 크랭크 안쪽에 나사산에 이 크랭크 분리공구를 다 끼워 주셔야 합니다. 자, 분리공구 결합은 충분히 안쪽까지 절반 이상까지, 자, 꽉 결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자, 제품을 돌려서 이 바깥쪽에 이 볼트를 돌려서 잠가주면 이 안쪽으로 심이, 가운데 심이 쭉 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랭크가 빠지는 원리니까 생각해 주시고요. 결합 상태에서, 자, 가운데 축이 밀어질 수 있도록 지금처럼 쭉 밀어만 주시면 크랭크는 쉽게 분리해 주실 수 있고요. 자, 다시 결합을 하실 때는, 자, 사각형 홈에 맞춰서 결합을 해 주시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항상 이 반대편에 페달 반대 방향으로 결합해 주셔야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사이클을 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자, 자, 반대쪽에 페달 위치 확인한 후에 우측도 마저 조립을 해 주시고요. 자, 조립은 간단하게 크랭크 결합하고, 자, 너트만 그대로 결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너트가 조여지면서, 자, 크랭크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게끔 돼서 꽉 조여지는 원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캡을 끼워서 지금처럼 쉽게 크랭크 분리를, 교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크랭크 분리 공구를 구매하시기 전에 지금 영상을 참고하셔서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 어떤 공구가 필요한지 참고 충분히 해주셔서 구매를 하신 후에 교체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